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이 새들과 함께 환경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보영이에요. 나는 복종이 땅. 하양이잖아. 하양이 땅. 네. 오늘 읽을 다시 살아난 소녀. 네, 오늘은 다시 살아난 소녀라는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그러면 읽어볼게요. 유대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주저앉아 부르짖었어요.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당신께서 제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그 아이가 살 것입니다. 네. 있잖아요. 그 아이의 아빠가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네, 제가 세자에다가 가둬 놨어요. 도망갈까 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 사이를 뚫고 지나가고 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딸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네 딸이 나을 것이다. 네. 네, 예수님은 과연 딸을 뭐지? 살리실 수 있을까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나요? 맞죠? 오. 그들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 딸의 죽음으로 인해 슬피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는 왜 울고 있느냐? 그 여자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네, 여기 울고 있죠. 근데 웃고 있죠. 자는 거라고 해서, 네, 믿음 방패라는 보석을 찾았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야이로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의 어린 딸이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과연 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소년은 죽을 것이라고 이제 아니라고 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오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소녀야.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 안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네. 여기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했죠. 제자들도 기뻐서 함께 뛰었나봐요. 뭐야? 아따, 제자들도. 엄마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딸이 살아났으니까 야이로와 좋겠죠? 그의 아내는 크게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내가 한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네. 되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 아, 안 움직이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2번이죠. 네, 오늘은 다시 살아난 소녀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